끈적하고 빨갛고. 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와, 노래할 때 목소리 너무 좋다. 녹는다. 일단 지금 우주예요. 어디 같아? 화성, 금성, 수성. 저기 약간 미지의 아일랜드 같아. 거기 떨어진 거야. 와, 와, 이제 노래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던다. 하이 아서포. 제가 또 도자켓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도자켓 영상 처음 보아가지고. 어, 뮤비를요? 일단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그 노래는 알잖아. 쉴 때블. 아, 알지, 알지. 이게 진짜 엄청 핫했단 말이에요. 챌린지로. 어제 놓쳤습니다. 오. 도자켓? 고양이? 저 알아요. 뭔데요? 도자는 마리아나의 은어입니다. 마리아나? 마리아나가 누구예요? 아, 대마초? 응! 아, 대마초? 네. 그럼 약간 대마빤 고양이 이런 느낌이에요? 도자켓. 우와, 뭔데, 뭔데? 와. 와, 주황머리. 어. 오, 글씨 떠 있어. 할리퀸 같다. 어, 그렇네. 세다, 세다. 어, 약간 할리퀸 이런 느낌이다. 할리퀸보다 쎄. 다 부술 것 같은데. 약간 사고뭉치 여자의 느낌? 와. 이 목소리 톤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와, 번쩍번쩍한 게. 봐봐. 어, 여기 약간 가사들이 세네. MG, RG. 오, 할리퀸. 어, 그치? 와, 난 나쁜 년이고 존나 잘 나간대. 가사가, 와. 롤리팝 사탕 같은 그런 느낌. 하고 할리퀸 맞네. 할리퀸 맞네. 약간 그런 걸 좀 했나 보네. 영감을 얻었나 보네. 빌런 약간 이런 쪽에서. 그런가 봐. 랩이 너무 쫄깃하지 않아? 시원시원해서 좋아. 핫한 남녀가 모였고. 너무 신나는데? 뒤에 저거 깔려있는 것도 다 금인가? 이거 다 금이야? 와, 나 진짜 영상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 누나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자꾸 자기 나쁘다 그러는 거야? 진짜 미쳐있는 것 같아, 지금 완전. 어, 완전 그 할리퀸의 미치라는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 어, 난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너는 거들떠도 안 보여? 어, 나 미친년이니까 건들지 말까 이런 느낌. 아, 약간 외국은 다 클럽 문화가 잘 돼 있나 보다. 와, 와, 첫 번째부터 너무 강한데요? Bitch, I'm a boss. 가사 몰라, 가사 몰라. 난 개이뻐, 난 아니야. 잘 나가. 난 존나 나쁜 년이지만 존나라 너보다 잘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아봤는데 95년생이거든요? 딱 MG잖아. 우리 한국 MG랑 약간 마인드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가, 내가 뭐 개성 있어, 내가 멋져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매력 어필 같은 느낌? 살짝 저는 느낌이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이제 지드래곤 선배님 계신데 그 선배님 느낌이 살짝 났어요. 이 뮤직비디오가 삐딱하게 그런 느낌? 다른 미쳐있음이지만 살짝. 와, 아, 이거 알지? 너무 잘생겼어. 이 노래 알잖아. 나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 알아, 나도. 어? 키스미모. 어? 이 노래 이상할 거예요? 알지, 아는데 가사는 몰라. 나 이 노래 알아. 왜 래퍼가 아니네. 보컬도 좋아. 만능이었네. 와, 근데 노래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던다. 아, 다른 사람이야. 아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주예요. 어디 같아? 화성, 금성, 수성. 저기 약간 미지의 아일랜드 같아. 거기 떨어진 거야. 근데 되게 이쁘다. 이미지가 또 완전 확 달라졌어. 막 핑크니까 뭐 사랑의 신 같아. 오. 사랑 여신. 근데 가사가 이것도 사랑의 여신은 아니야.
네, 해줄게요, 제가. 향해하고 있어, 그녀를 향해서. 아. 이 핑크색으로 엄청 고급지게 표현 잘했다. 전체적인 톤이 다 핑크다. 어, 근데 약간 컨셉이 핑크색인가 보다. 다 핑크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남자들은 키스 잘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아, 뭐 나쁠 건 없죠. 여자가 외계인이야. 근데 외계인과 지구인의 사랑. 저 지구인이 우주에 가서 외계인을 찾는 거지. 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만나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주 어리니까. 이런 러브에 대한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센언니도 잘하지만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이 감정 표현이 진짜 맞아. 인류답다. 나 저 도자키님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신데? 아, 처음 봤어 얼굴? 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 분기는? 여자가 두 명이 있다는 거? 바다 익선. 네. 봤던 뮤직비디오 안에서 색감으로 예쁜 거는 진짜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러블리한데 고급지고 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둘 다 가져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 정말. 이것도 약간 외계 그 공상 영화 이런 느낌 난다 좀. 아, 약간 SF적인. 아, 맞네. 외계인. 내가 그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오케이, 우주. 뭔가 되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약간 마블 팬이신가? 미래지향적인 거. 다 약간 스토리들이 좀 그렇지 않아? 미래 좋아하시나 보다. 이거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그 마블 영화. 갤럭시. 가오갤 느낌 나. 그치? 네. 영화 보는 것 같아, 완전. 그치? 응, 퀄리티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 아까 전부터 이거 피부색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 핑크, 이번에는 하늘색. 외계인이 되고 싶으신가 봐. 다문화를 넘어서 이게. 넘어서 멀티버스. 다행성? 와, 근데 저는 외계인이 성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저 지구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외계인도 성욕이 있네요, 예. 너무 예술적인 것 같아. 약간 그런, 야구를 치면은 카디비는 짚고, 여기는 이제 변하고. 커브, 커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고마워, 잘 어울려서. 와, 근데 이 사람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참 자잘하네. 하기캐다. 피부가 초록색이어도 이쁘네. 난 저런 외계인이 고백하면 받아줬다. 이래서 동족이 번식이 되는 거구나. 이래서 여러 동족이 나오는구나, 가오갤에. 외계인들의 파티.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남자는 완전 빠졌는데 여자는 약간 약간 자기 사랑이 우선. 와, 진짜 야하다. 그래, 이게 몸매가 좋으신 분이 또 이런 가사를 쓰니까 더 야한 것 같아. 와우. 내가 하고 싶을 때 너한테 다가갈게, 막 이런 느낌? 뭘 하고 싶어? 뭐, 악수? 악수? 진짜 되게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였어요. 진짜 마블 이런 데서 딱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뭔가 뮤직비디오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걸 약간 보는 사람들이 알아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다. 약간 진짜 와, 퀄리티가 이제 CG 퀄리티. CG 미쳤어 진짜. 진짜인지 CG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진짜 화성 가서 찍으셨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캐딜락인가? 택시. 걔 벽에 뭐가 장식장이 있어요? 마네킹? 응? 마네킹이 아니었어. 마네킹이 움직였어. 너무 예쁘다. 약간 소녀시대 G. 반했어. G. 실루엣. 와우. 내머리는 저렇게 얇은데 어떻게 굴발 저렇게. 근데 약간 이거 전주에서부터 약간 좀 고혹적인 느낌 나지 않아요?
벌써 끈적합니다. 이번 분 또 엄청 섹시하네.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와, 이제 노래할 때 목소리 너무 좋다. 녹는다. 오! 뭐야? 끈적하고 빨갛고. 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좀 취한다. Me. I know, I know. 오. 항상 적극적이야. MG라서. MG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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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와우. 아, 되게 끈적끈적하네요. 와, 여기 초반부터 바로. 오. 와, 진짜 야하다. 어, 잠깐, 추락사 하신 것 같은데? 아, 산은 아니야, 아직. 아, 살아계시네. 어, 살아계셔. 어, 위에서 청도 쏜 것 같은데? 아, 이건 약간 헤어진 연인에 관한 얘기네. 어, 그런가 봐. 어. 처음엔. 어, 이런 거 약간 2000년대 뮤비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건데, 물에 젖어서. 와. 아니, 네가 날 너무 잘 감싸줘서 알 기회가 없었댔는데 방금 도자키 씨 너무 더 잘 감싸 안아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젖으니까 좀 더 섹시한 느낌이 좀 사네요. 아니, 이런 여자랑 헤어지다니 미친 거 아니야? 사랑을 안 했던 남자가 너무 잘해서 지금 못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어, 딱, 딱. 아... 아, 너 같은 사람을 찾는데 너 같은 사람이 없대. 아, 진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있을 때 잘하지. 사람은 다 후회하는 동물인데. 도자켓이 참 노래할 때 보이스랑 랩할 때 보이스가 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두 명의 아티스트가 부르는 느낌? 노래도 잘해, 랩도 잘해, 춤도 잘 춰. 근데 연기까지. 뭐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 놀라운 걸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아까도 눈빛이 아예 싹 다르니까 장면마다 아예 어?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질 어, 정도로 달라버리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바이.